수룡 김일성 대원 스님이 탄생일을 맞으며 만경대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만경대 갈림길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고향보다 먼저 강선의 노동 계급을 찾으신 위인의 분멸의 발자취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룡님께서는 주체 34, 1945년 10월 9일 이 갈림길에서 부관되고 20년 만에 보는 고향이요. 들어가면 늙으신 조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내 인사를 전해줘 라고 말씀하시고 노동계급과 나라의 정사를 운운하시기 위해 곧바로 강서로 향하셨습니다. 만경대는 수룡님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항일의 나날 어느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는 고향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수경지의 우등불가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대군들에게 고향의 봄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몸소 지으신 노래 사양가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못 잊을 것이건만 그이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어 나라의 부강 보령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문득 고르셨습니다. 이날 강선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이곳 노동자들의 손을 따뜻히 삼아주시고 이제는 동무들이 조국의 운명을 골무지고 나갈 새 조선의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파괴된 제강서 복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만경대 갈림길은 자신의 혁명사업을 더 기적이 여기시고 인민대중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의 높으신 뜻을 간직한 역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